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밀리가 요즘 레트로 바이브에 푹 빠져 있나 봐요. 요즘 밀리의 새로운 음악들을 들어보면 레트로 바이브가 강합니다. 그 레트로 바이브라는 건 무엇일까? 80년대, 70년대 말 그때 유행했던 흑인 음악들, 그런 거겠죠. 뭐 디스코, 펑크, 약간 이런 느낌들 말이죠. 밀리의 발랄한 모습을 담은 디스코 펑크가 있는 막 레트로 바이브의 음악들이 막 이렇게 밀리의 요즘 음악들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밀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17 나티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나티라는 말이 분이더라고요. 17분 피처링에 민츠라는 팀이 여기 피처링을 했는데, 이 팀은 알고 보니까 더 토이즈가 소속된 What the Dog 뮤직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이고 유명한 밴드더라고요. 프로듀싱이 스패치즈가 했습니다. 자, 또 스패치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요즘 뭐 밀리의 대부분의 곡들을 스패치즈가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스패치즈가 음악적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라고 저는 리액션 비디오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번에도 스패치즈의 놀라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패치즈는 이런 레트로 바이브한 흑인 음악들을 만드는데도 조예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곡도 굉장히 펑크스럽거든요. 제가 또 펑크 음악들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17 Naughty featuring Mint, produced by Spatchie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이 장면 보면 그 방콕의 러시아워들이 생각이 나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택시를 타면은 막 20분, 30분 걸리는 게 다반사더라고. 그랩 얘기도 나왔는데 솔직히 그랩으로 택시를 타도 진짜 와, 방콕도 교통지역이 장난 아니더라. 서울도 심한데 서울보다 더한 것 같아. 가사가 되게 귀여운데, 저도 방콕에 있어 봤을 때의 그 느꼈던 그 시간 있잖아요. 택시 탔을 때 저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구글 지도에서 보면 가깝거든요.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그냥 그때 방콕에 있었을 때 그 택시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특히 가사에서 보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그 약속 시간에 가까워져가는 그 17분?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짜릿할 것 같으면서도 이제 혹시나 늦을까봐 걱정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예. 아, 이 곡도 진짜 레트로하다. 레트로함의 극입니다. 이 사이사이로 들리는 기타 룹이 너무 좋다. 펑크야, 펑크. 그 난옛이 서는 생각이 나네. 이 비디오를 보니까 난옛 또 레트로 바이브가 진짜 강했는데 이 곡은 더 레트로한 것 같아. 저럴 때 있어. 저럴 때 있어. 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밀리는 그 차 속에서 이제 슬슬 뚫리려고 하잖아요. 초록불이 바뀌면 그린라이트로 바뀌면서. 근데 밀려서 가다 보니까 꼭 내 앞에서 빨간불이야 갑자기. 아, 이 상황 진짜 답답하지.
그냥 분위기나 이런 느낌들을 보면 방콕에 한 오후 5시? 약간 그때 풍경 같아. 이제 막 퇴근 준비도 하고 이제 도로에 차들도 더 많아질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다 못해 밀리가 직접 왔어. 와, 와 진짜 이뻐졌다.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밀리가 더 이뻐지는 것 같아. 아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게 기타 룹이에요. 그 다프트 펑크의 겟 럭키도 보면 거기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나일 로저스가 직접 연주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연주와 함께 약간 그때의 약간 그런 느낌? 오! 야 스패치즈는 다 만들 줄 안다. 힙합뿐만 아니라 거의 뭐 팝의 전반적인 거는 다 잘 만드는 것 같아. 오. 한편으로는 밀리가 이제 뭐 랩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보여주는 것 같아. 오. 멋있다. 한편으로 방콕도 왜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래픽 잼이 심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그런 상황을 재밌게 표현하는 것 같아. 왜 우리가 트래픽 잼이 되면 약속 시간에 가려고 하면은 항상 늦잖아요. 뭐 15분 오버되거나 뭐 30분 오버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 마지막으로 방콕을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제 오랫동안 채널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보이웨이 형님이 불러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방콕에 외곽이었거든요. 이제 외곽이었는데 이제 다시 호텔 쪽으로 넘어와야 했어. 택시를 탔는데 고속도로를 처음에는 잘 타고 가다가 이제 번화가로 딱 나오니까 차가 진짜 막히더라고. 택시 안에서 속절없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 있잖아. 왜 연인들끼리도 약속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꼭 시간이 오버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트래픽 잼 같은 경우는 뭔가 1분 1초라도 연인들이 함께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오버되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남자건 여자건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달콤하게 풀어낸 것 같은 그런 곡이었고 스패치즈는 레트로한 곡도 잘 만들고 힙합도 잘 만들고 참 만능 프로듀서다. 고생감 여러 가지가 들기도 했습니다.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